안녕하세요. 올라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임영웅 씨 노래 듣기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스피커 재료, MDF 재료 준비했고요. 그리고 스피커 앰프 준비해서 스피커 안쪽으로, MDF 안쪽으로 스피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너트를 준비하시고요. 스피커를 볼트를 이용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꽂아서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구멍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네 군데를 볼트 너트로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없이 손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군데의 볼트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시키고 난 후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커 안쪽으로 앰프를 고정시켰고요. 다른 MDF 재료를 이용해서 스피커 외관을 조립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스위치가 들어갈 구멍이고요. 아래쪽으로 꽂아주시고, 나중에 스위치를 구멍으로 넣겠습니다. 네, 스피커 외관은 어느 정도 조립이 되었고요. 이제 스피커 안쪽으로 들어갈 회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브레드보드이고요. 또 건전지 전원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에 전원선을 연결하시고, 자,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스위치. 아까 그 구멍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으로 넣어서 그 스위치 전선도 브레드보드에 회로에 연결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군데는 회로에 연결할 전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에는 스피커 앰프에서 나오는 연결선을 블루투스 모듈에다가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로에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수수 케이블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회로 연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외관이 완성되었는데요. 자, 원래는 여기 스피커 안쪽을 이용해가지고 브레드보드, 건전지 홀더 이런 것들을 안쪽 박스에다가 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판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하나의 우리 블루투스 스피커가 완성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어 봤고요. 만들어진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임영웅 씨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를 잡아 볼까요? The device is disconnected. 자, 그러면 여기
ROHO803이라고 뜨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Bluetooth pairing successfully. 네, 블루투스 연결됐다고 나오죠? 그럼 유튜브 띄우고 제가 노래 중에서 오래된 노래 들려드릴게요. 임영웅 씨의 오래된 노래,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성능 확인해 보세요. 음악 들으시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너에게 난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그대로